참 멘탈 관리 어렵습니다. 네, 뭐 정말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우리인데 좀 마침 또 이렇게 전문직 분들은 좀 왠지 다를 것 같다고 하지만 다 네. 똑같네요, 보니까. 네, 이재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멘탈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전문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서 정신 승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내내 고민을 했대요.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서 그런 방법 심리에 대한 책을 또 발간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주식을 투자하면서 덜 아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운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변동성 장세에 무너지는 멘탈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멘탈 관리법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박종석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살려 주식시오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이제 책 내용을 보니까 쓰디쓴 경험들이 많던데, 뭐 주식 탕진, 뭐 해고 등등등이 있던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시게 되셨나요? 20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뭐 주식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패해서 엄청난 손실을 봐서 주식 우울증, 주식 공황장애 이런 걸로 큰 이익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식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제가 어떤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식 초보 투자자들, 주린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초보 투자자들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투자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이만큼 벌었다더라, 포모 증후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굉장히 자기의 어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보상 심리로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식이 떨어지면 곧 오를 거라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는 임의적 추론에 대한 오류에 빠진 논리라든가 어떤 합리적 근거가 어떤 결핍된 어떤 행동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감정 투자,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 인지 오류에 빠진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자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도파민형 투자자와 세로토닌형 투자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은 흔히들 말하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이나 가솔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열정적이게 하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이 반대로 이 높아진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을 안정시켜주는, 불안과 우울을 다스려줄 수 있는 안정 호르몬이에요. 도파민형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외치면서 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어떤 종목이나 어떤 뭐그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사람들, 흔히들 말하는 코스닥 그 스몰캡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도파민형 투자자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그 종목을 하면서 되게 나는 위험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세로토닌 투자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 확률이 높은 유형은 어떻게 보세요? 도파민 투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욕망에 대한 어떤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더라도 언제든지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갖고 이 불안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매매를 해요. 어떤 강박적인 집착을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초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불안이나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에 의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올라가면 우리 뇌의 어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할 때는 뇌가 조금 평소에 어떤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주의 집중 능력을 그 1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때는 자꾸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사람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의 기질이나 그리고 성격은 변화할 수 있는 겁니까?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가 그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그 어떤 이론을 냈어요.
그 사람의 기질은 템퍼러처라고 하는 기질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지만 우리 성격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기질에 경험과 환경적인 영향 이런 요소가 더해져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성격은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3년, 4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과 어떤 루틴의 어떤 일상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성격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나 투자 포비아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다 보면은 분명히 엄청난 손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 손실이 왔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우울증과 PTSD에 걸리게 됩니다. 이 PTSD라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투자 자체를 안 좋고 무서운 것으로 단정짓고 멀리해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좋은 선택을 결정을 내리려면 평소에 내가 그 뇌의 기능, 이성의 기능, 그리고 직관의 힘을 그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변수들을 체크하고 굉장히 우리가 리스크를 빼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항상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운동이 필수라고 봅니다. 운동을 하면 IGF-1 단백질이라는 거에 의해서 10분 운동을 하면 100개씩 뇌세포가 새로 그 업데이트가 돼요.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기를 쓰고 가계부를 쓰면서 내 일상의 루틴을 조금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그 필요한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앞서서 먼저 건강한 그 내가 신체나 정신을 만드는 것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의 유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정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투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하게 마주보는 시간이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타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 그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준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그 되게 고된 여정이죠. 스스로를 마주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써 그 투자에 있어서 충분히 성공하고 인생에 있어서 투자하는 방법을 깨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어떤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투자에 자존감이 높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로 애청해 주시는 분들 도파민형과 세로토닌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도파민형이었던 것 같아서 좀 뜨끔했던 상황인데 이래서 실패 확률이 높았던 거군요. 네, 이지혜 기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도파민형 주식 투자자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는데 네. 어찌됐건 이 인터뷰 취재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사실 현명한 주식 투자 습관을 그리고 뇌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주식 투자가 자기 욕망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거울 앞에 당당히 서는 현명한 투자자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지속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오늘 현장인 이슈까지 또 한 주에 목요일은 굉장히 피곤할 때인데 좀 굉장히 정신건강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